와,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부부 관계도 중요한데 이렇게 고부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지금 봤던 이 이야기는 진짜 선을 넘은 것 같아요. 말이 됩니까, 이게? 아니, 제가 지금 58년 차예요. 예. 영화도 많이 찍고 드라마도 많이 찍고 엄청 찍었어요. 예? 막장 드라마도. 예? 저런 드라마 없어. 아, 그렇지. 아~ 많은 작품을 했지만 저런 막장 드라마 없다. 저도 못했다. 그런데 김정우 씨, 저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. 세상에. 자, 지금 여러분들 너무 흥분하고 계신데 시어머니로 파탄난 가정이잖아요. 근데 며느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? 광인이 받을 수 있어. 좀 줘요, 이거. 하나, 하나 둘, 셋. 광인이 받을 수 있어. 자, 아니, 엄마. 자, 안 주시나? 어머니, 어머니 왜 위자료가 안 돼? 아니, 그만 좀, 왜 그래? 아니, 또 호를 찍었어요. 어머니, 며느리 못 받아요. 왜 안 주시오? 아들 손이 안 주지. 아들 돈이라 다 아신다. 자, 정답은요? 정답은 옵니다. 그래, 맞아, 다행이네. 맞아. 이혼 위자료라는 건요,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고된 시집살이 끝에 결국 유산까지 하고 또 시어머니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제사한 날 제사상까지 뭐 보게 하고 이런 모든 행위가 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이고 이 원인 제공을 한 분이 바로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. 아~ 실제로 이 하급신 판례에서는요, 장례식 날 상복을 내 언니에게 입히고 얘가 내 며느리고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.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마라. 이렇게 했던 사건이 있었고요. 이런 사건에서도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됐습니다. 박연경 아나운서 네.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눈이 둥글해져가지고 오늘 아직 신혼이니까 다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런 일이 실제 가능한 네. 건가. 아니 이게 실제라고 하니까 네. 저도 믿기진 않는데 진짜. 시어머니도 저거는 참 나빠요. 네. 근데 저거 아들도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요. 맞아요. 중재를 못하는 거예요. 저 마마보이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. 저. 맞아요. 무슨 생각인지를. 시집살이를 방치한 이 남편에게도 네.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. 아니 저는 제사상에 네. 왔던 그 여자한테도 저는 위자료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맞아. 그러면 사실은 전부 맞습니다. 왜냐하면 남편은 이런 경우에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그 내연녀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연녀도 뭐 사실상 뭐 부정행위로 어느 어디까지 나아갔는지와 상관없이 이 혼인관계 파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. 남편 그리고 내연녀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. 아, 그래야지. 다행이네. 네, 그렇게.